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평소에 참 궁금해하는 것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사진을 찍을 때 콘티를 짜고 들어가서 찍느냐, 아니면 무작정 찍어서 나와가지고 사진을 보고 셀렉팅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 많으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콘티를 짜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용을 잘 모를 때는 들어가서 무작위로 찍어가지고 찍으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되죠. 거기에 맞춰서 편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야, 김홍희, 너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의 경우는 뭐 평생 이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콘티를 짜나 안 짜나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가면 짧은 순간 안에 콘티를 짜와야, 짜서 들어가는 것과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하죠. 뭐뭐뭐를 꼭 찍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 정도는 체크를 하지만, 사실 콘티를 짜는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콘티를 짜는 훈련을 여러 번 하시면 거기에 준해서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의 흐름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진을 빠지지 않고 찍어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사진은 지난번에 지리산에 있는 모 암자 선방에서 촬영을 한 건데, 촬영 시간을 10분 받았어요. 두 차례 촬영했는데, 처음에 10분, 두 번째도 10분, 총 20분 동안 촬영을 한 건데, 그 안에 찍은 사진 11장인가? 11, 2, 3, 4, 5, 6, 7, 8, 9, 11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첫 번째 사진. 물론 이게 첫 번째 사진이라고 찍은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사진을 찍은 거 아니고, 이제 무수히 많은 그 중에 이 사진을 찍은 것은 중간에 찍을 수도 있고, 마지막 판에 찍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진이 첫 번째 들어왔어요. 스님들이 선방 문을 다 열어놓고 좌선을 하고 계신다. 그죠? 좌선을 하고 계신다. 이게 첫 번째 사진. 그다음에 정면에 세워서 사진을 찍었죠. 그죠? 사진 반듯하고 좋네요. 제가 찍었지만. 세 번째는 클로즈업 들어가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클로즈업. 등신불 같지 않습니까? 등신불. 앉아있는 자세도 든든하시고, 아주 참 스님이 오랫동안 앉아 계신 분이어서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냥 그저 폼으로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사자 같아요. 앉아 계시는 자세가. 눈빛이 나는 게 사자의 눈빛 같아요. 클로즈업. 그죠? 보셨죠, 여러분? 처음부터 멀리서부터 시작해서 클로즈업, 그 다음에 한 템포 쉬어주고, 스님들이 앉아 계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이 이제 좌선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해서 한 템포 쉬어주고 다시 몰아붙입니다. 스님의 뒷모습 또한 템포 쉬어주고, 스님의 옆모습 클로즈업, 그죠? 한 템포 쉬어주고 마치는 거죠. 이렇게 도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나게 하는 사진 같지 않습니까? 네? 그냥 예사롭지 않죠.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찍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클로즈업으로 진행을 하고 한 템포 쉬고 뒷모습 보여드리고 또한 템포 쉬고 클로즈업, 그죠?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에서 템포 쉬고, 스님이 도가 뭐야,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도, 인생이 뭐야, 이것도 같잖아요. 그죠? 도도 인생도 완전 해가 지면 지옥으로 가야죠. 그리고 이 사진은 스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돌아서시는 순간에 제가 찍은 거예요. 이거는 뭐 콘티가 없었던 건데 순식간에 찍게 되었는데, 이런 우연도 사진을 찍다 보면 나오죠. 그래서 얘기 전반적인 흐름, 이제 첫 번째 사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사진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야, 도가 뭐고, 인생은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콘티를 짜서 들어갈 것이냐, 맨땅에 헤딩을 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바인데, 콘티를 짜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시면요,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가도 콘티가 저절로 짜여집니다. 콘티 짜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글로 쓰셔도 돼요. 뭐 찍고, 뭐 찍고, 뭐 찍고, 뭐 찍고, 글로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림을 그리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촬영 스케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이제 가서 체크를 하는 게 이거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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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초짜일 때는 그렇게 했어요. 현장에서 일할 때 경험이 많이 없을 때는 처음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본디 리스트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체킹하면서 빠진 게 없이 지금 왔는데, 요즘은 이제 뭐, 여러분, 우리가 평생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냥 머릿 속에 순서대로 착착착착 뜹니다. 이게 순서대로 찍는 건 아니고, 앞뒤가 바뀔 수도 있지만, 편집을 하는 가운데 순서 편집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콘티 짜는 거 되게 중요한 거 아시겠죠? 콘티를 열심히 짜시고, 그냥 맨 땅에 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콘티를 부지런히 짜시면,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가도 콘티를 스스로 머릿속에서 구상해서 짤 수가 있다.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아, 잠깐. 이 영상 돌리시면 안 됩니다. 이 사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허락을 좀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영상, 사진 같은 거 함부로 돌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대단히 강구하는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